오늘 함께 하실 분은 최재훈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다들 불만이세요. 지금 거래량이 너무 없다고. 이거 언제까지 관망해야 되는지 답답하시기도 하실 것 같은데. 자, 오늘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선 이제 오늘 국내 증시는 이제 장 초반에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는 듯 했습니다. 이제 환율 역시 이제 1,156원대까지 내려오면서 다소 이제 시장에서는 좀 우호적인 이제 환경이 조성이 됐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이제 이번 주 후반에 예정이 되어 있는 G20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을 앞두고 시장에는 이제 관망세가 짙어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만 장 중반에 들어서면서 이제 6월부터 좀 이어져 왔던 그 반등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재차출회가 되었고, 이제 중국 증시가 개장한 이후에 낙폭을 확대한 점 등이 우리 증시까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을 더욱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이제 하락 전환한 이후 현재의 이제 약세권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흐름에다가, 그리고 어느 정도 차익 매물도 좀 나오고, 또 현재 주요 메이저들의 매매 동향도 그렇게 크게 적극적이지 않고, 이런 흐름에서 오늘은 좀 하락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이슈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예. 네, 우선 이제 이번 주에는 주반에 있을 그 무역 협상에 대한 이제 그 관심이 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요인들을 좀 찾아보면 이제 전일에는 이제 로버트 캐플런 댈러스 연은 총재가 이제 연은 홈페이지에 그 경제 현황에 대해서 좀 기고한 그 에세이에 대한 좀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댈러스 연은 총재는 최근 이제 불거진 무역 긴장과 긴장을 비롯해서 이제 불확실성이 미국의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감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향후 몇달 내로 금리를 인하하기로 좀 판단하는 것은 아직 이른감이 있다라고 좀 자기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는 통화정책 기조를 이제 바꾸기에 적절한 시기를 위해서 좀더 시간을 가지고 현재의 경기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수개월에 걸쳐서 이제 금융 여건 그리고 이제 미국과 대내외 경제 성장률을 좀 주시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현 시점에서 이제 통화 정책을 통한 이제 경기 부양책을 이제 제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경제의 좀 과잉 그리고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이러한 발언은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과 이제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좀 금리 인하를 단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언급한 것과 좀 궤를 같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졌지만 전일 증시에서는 좀 이런 모습은 이제 제한적인 영향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단 워낙 좀 그전에 세게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뭐그 가운데 뭐 들리는 소리겠지라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쪽에서도 좀 지표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이제 경기 흐름과 좀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5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은 5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103.7로 발표가 되면서 전월 대비 보합 수준에 그친 것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이제 최근에 환율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이제 공산품들의 물가가 올랐고 특히 환율 효과에 힘입어서 반도체 생산자 물가지수가 10개월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이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내 농림수산품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제 공산품의 상승폭을 좀 상쇄시키면서 이제 보합권에 그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여전히 물가 흐름이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 이제 뭐 우리나라 금통위에서도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좀 시그널을 준 것에 좀 이어서 그런 방향성을 좀 이어가는 경제지표의 모습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